안녕하세요. 신자오. 화입니다. 오늘은 베트남어 동사문형을 배워본 건데요. 동사문형은 형용사문형과 똑같이 동사는 주어 뒤에 와요. 저는 먹어요. 또이 안 라고 한 거죠. 그런데 뭘 먹을까요? 저는 밥을 먹어요. 저는 또이 먹는다 안 밥을 끔. 저는 먹는다 밥을 또이 안 끔. 한국말과 어순이 완전 다르네요. 그럼 몇 가지 단어를 더 배워본 거예요. 좋아하다 틱틱 마시다 웅웅 차자자 그녀는 차를 좋아해요. 맛의 틱자 여기 맛의라는 사적인 인칭 대명사를 활용해서 그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. 아마 친구인가 봐요. 그렇다면 저는 사과를 안 좋아해요. 부정문은 어떻게 말한가요? 동사문형 부정문도 형용사문형과 똑같이 콩만 넣어주면 돼요. 저는 사과를 안 좋아해요. Tôi không thích táo. 저는 không 좋아한다. 사과를. Tôi không thích táo. 여기 오빠 밥 먹어요? 라는 의문이 있네요. 이 의문문은 베트남 말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? Anh có ăn cơm không? Có không?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나요? 맞습니다. 동사 의문문도 형용사 의문문과 똑같아요. Yes, 거와 no, 콩은 사용하면 돼요. 거는 동사 앞에, 콩은 문장 맨 마지막에 넣어주면 끝이에요. 오빠, 거, 먹다, 밥을, không. Anh có ăn cơm không? 오늘 동사문형, 긍정문, 부정문, 그리고 의문문까지 배웠네요. 베트남어 한 걸음 한 걸음씩 배우면 금방 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따비엇!